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도서보원으로 활동 중인 이지환 1학년 신한울입니다. 저희 충북 고등학교는 1973년에 개교하여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의 학업 능력 강화와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도서관이 2001년도에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도시로부터 꽤나 많은 거리가 띄어져 있어 이용률이 미비한 편이었습니다. 또한 기존까지는 사서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아 점심시간에 1시간밖에 운영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사서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여름방학을 활용해 도서관을 리모델링했고 더욱더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럼 저희의 새로워진 충북 고등학교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일단 저희 도서관은 도서관 전용 실내화를 신고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이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신발장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쪽은 저희 도서관 이용 안내로 평일에는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운영을 하고요. 휴관일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도서관이 정한 임시휴관일에 휴관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은 한 번에 두 권, 교직원분들은 다섯 권까지 대출이 가능하시고 대출 반납일은 각각 7일과 14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10진 분류표로 현재 대한민국 도서관에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000 총류부터 900번대 역사까지 많은 책들을 이 한국 10진 분류표를 사용해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도서관의 서가입니다. 일단 이쪽으로 와보시면 서가 사이의 거리가 꽤나 넓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몸이 불편한 친구나 도서관 카트를 끌고 이용할 때를 고려한 너비입니다. 이곳은 도서관의 테이블로 한 번에 8명의 학생이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책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의 열람 공간입니다. 읽은 책을 빌리고 싶다면 저희 도서관 데스크로 오면 되는데요. 이렇게 데스크로 오면 저희 도서보원 친구들이 책을 빌려줄 것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도서관의 새로운 자랑인 청운마루가 있는데요. 이 청운마루는 점심시간 30분가량 이용할 수 있고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며 다양한 진열되어 있는 만화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다목적 공간이 있는데요. 이 다목적 공간은 현재 책상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접이식 책상을 들여올 예정이고 그 접이식 책상을 통해 책상에 앉아서 하거나 바닥에 앉아서 하는 등 많은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벽에 있는 백그라운드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공간을 미리 사서 선생님께 얘기를 해주시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